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브롤스타즈가 여러분들께 브롤패스 시즌 10 신규 브롤패스죠? 이거 20개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래요. 그러니까 슈퍼셀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 브롤패스를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께 10개 10개씩 나눠서 총 두 번에 걸쳐서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오늘은 1차 브롤패스 10개 나눠드리는 이벤트 안내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셔야 브롤패스 2차 이벤트까지 해서 총 20개를 무료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이벤트는 저번 듀얼모드 생방송 이벤트랑 약간 비슷한데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듀얼모드 생방송을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 팽을 이용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올킬을 몇 번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서 댓글에 여러분들의 플레이어 태그와 함께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플레이어 태그는 이 프로필 왼쪽 상단에 있는 거고요. 샵을 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듀얼 모드에서 다른 브롤러들, 브롤러 2번과 3번을 쓰지 않고 이 팽만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브롤러 3개를 다 잡아내는 횟수가 1시간 동안 몇 번이냐를 맞추시면 됩니다. 홀릿은 고수니까 350번. 그리고 샵을 제외한 플레이어 태그를 한꺼번에 댓글로 적어서 이번 영상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즌 10 브롤 패스를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보석 같은 걸로 대체해서 보상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브롤 패스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만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쯤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제 올킬 횟수를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브롤패스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듀얼 모드에서 이 팽으로 몇 번이나 올킬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해보시라고 듀얼 모드에서 팽으로 올킬 전 한번 연습 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 첫 번째 상대 잡혔고요. 비파이퍼 콜레트. 아, 이러면은 팽으로 올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발을 여러 번 맞춰가지고 궁극기를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저는 어차피 10레벨이기 때문에 랩발로 누를 수 있다고. 오케이, 잠깐만 한 대만 더 때리면 괜찮거든. 그렇지, 그렇지, 괜찮고요. 이제 상대가 깜짝 놀랐다. 이제 상대가 깜짝 놀랐거든 지금. 자, 갑시다. 이거 그냥 궁 안 쓰고 근접에 때려 잡아도 되겠다. 그냥 똑같애고요. 팽이 체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버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속골 모일 때까지도. 자, 이거 파이퍼 오면 그냥 바로 그 파이퍼 갈리고. 야,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날아가서 잡아버렸잖아. 아, 좋습니다. 마지막 콜레트죠? 콜레트 근데 궁 있다, 조심. 자, 신발 던져, 신발 던져. 이게 사거리 엄청 길다고 여러분들. 신발이, 오우, 야, 뭐하니, 뭐하니. 신발 던지는 게 사거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아, 근데 콜레트가 좀 빡세네. 일로 와, 임마! 궁극기로 바로 마무리. 벌써 팽으로 올킬 한번 했죠. 아, 개꿀. 자, 그리고 제가 본계정엔 아직 팽이 없기 때문에 생방송 때도 이 부계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흑우계정으로 딱 10레벨짜리 팽으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 실력 아시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횟수 늘려서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렇게 제 키가 벽 끼고 있으면은 그냥 저는 뭐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날 것 같으면은 때리면 된다. 이러면 마무리 되고요. 제 키 3방컷 좋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생방송에서도 올킬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제가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상대방들 레벨이 얼마 안 돼. 야야야야, 일로와. 뒤로 가가지고 그냥 잡아버리기. 오케이. 굳이 궁극기 못 맞춰도 돼요, 여러분들. 팽은 그냥 붓기만 해도 엄청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지금 제가 가젯을 한 번도 안 쓰고 있는데 가젯으로 상대방 맞춰도 궁극기 차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있다가 좀 벽 뒤에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뿌려. 그럼 뿌려가지고 때리면 궁게이지 어느 정도 찹니다. 잠깐만, 안 찼나 지금? 잠깐만 뭐지? 원래 궁게이지 개발자 매드 찼었는데 제가 잠깐 못 봤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팝콘 맞춘 걸로 궁게이지가 안 찼던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개발자 매드에서는 찼었거든요. 자, 한번 다시 때려볼게요. 자, 일단은 때려주고 스티크는 쫄게 만들어서 자, 여기까지 몰아놓고. 야, 궁극기 쓰냐? 잠깐만 피해주고요 한번. 자, 팝콘 한번 써보자. 팝콘 한번 써보고. 우와, 잠깐만. 아, 이거 스키크 궁극기 제대로 맞아가지고 골로 가버렸네.
일단은 제가 다른 브롤러 점수를 500점대로 높였어요. 그래서 마냥 초보분들은 안 나오실 것 같고, 봐봐. 야, 벌써 스타포랑 가진 있네요. 근데 그거를 갈긴다고? 일단 팝콘 때려봅시다. 풍게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풍게이지가 안 차네. 아, 이거 패치됐나 본데? 아, 이거 분명히 개발자에 대해서는 찼는데, 궁극기. 아, 하긴 원래 가젯으로 때려서 궁극기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밸런스상 맞기는 한데, 아, 이거 좀 아쉽다. 팝콘으로 공 안 차는 거. 이 친구가 체력으로 밀고 오는데, 잠깐만 때려주고, 오케이, 팝콘. 오, 야, 잠깐만. 뭐하니? 어디 가니? 오케이, 궁극기 마무리 해주고요. 이게 팬 같은 경우엔 군접 브롤러한테 좀 약하기 때문에 맞다이 뜯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일단은 포코 바로 그냥 붙어가지고 포콘 잡으면 되지. 오케이, 마무리까지. 벌써 올킬 몇 번째야, 여러분들. 나 너무 잘하다. 아, 좋습니다. 너무 쉽다. 팽 진짜 쌉싸기라가지고 올킬이 너무 쉽다, 여러분들. 생방송 1시간 하면 제가 못해도 한 30번 정도는 올킬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쉽다는 거. 자, 신발 맞춰주고. 이게 B랑 사거리 거의 비슷할걸, 내가? 신발 던지는 게? 던지고. 거의 비슷해. B도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야, 근데 좀 잘 쏘는데, 잠깐만. 자, 그만. 오케이. 때려줘. 그렇지. 신발 찼죠? 아니, 궁 찼죠, 궁? 일로와. 사시겠어? 찾으겠어? 신발로만 잡자, 이거 신발로만. 이렇게 신발로만. 아, 까비 신발로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팝콘 뿌려. 피 못 채워, 팝콘 뿌리고. 그렇지, 피 못 채워. 그렇지, 마무리. 벽 뒤에서도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팽이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브롤러라니까. 그럼 바이런 보이면 그냥 바로 그냥 날아가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됩니다. 숨도 못 쉬죠, 바이런 같은 애들은. 아, 좋고요. 마지막 제키. 제키는 그래도 근접 브롤러 중에 그나마 쉬운 브롤러죠. 일단은 가젯 아낄게요. 일단은 독구름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젯 쓰면 될 것 같아. 야, 역다봉 왜 날리니, 역다봉을요. 역다봉 이렇게 한대 때려주고요. 발이 길죠? 팽 발 은근히 길어가지고 잘 맞을 수가 있다고. 자, 궁 거의 다 찼죠? 야, 땡겨줘서 고맙다. 오케이, 마무리해주고요. 아, 벌써 몇 번째 올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롤라랑 제시 이런 애들은 또 소환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궁극기를 역으로 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이게 용용이네, 귀엽다. 용용용용용용용. 오케이, 좀 피해주고요. 아마 벽 끼고 있을 거라서 천천히 견제해주면서. 야, 네, 이러면 내가 잡을 수 있지. 잠깐만, 못 잡나? 오케이, 야, 팝콘 마무리 좋았다. 와, 야, 피 얼마 안 남은 거 팝콘이 또 마무리해주네. 아, 개이득. 일단은 롤라 궁극기 없앨 거거든. 천천히 신발 던지면서. 킹밖에 계속 신발 던져. 킹밖에. 오케이, 좋고요. 자, 이러면은 그냥 부트깡 나오면 바로 붙을게요.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고요. 제시가 이제 포탑이 있는데, 아,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신발 던져가지고 궁극기 채우고, 아, 제시 포탑 쓰니 바로? 이러면은 굳이 안 돌아가도 되는데. 오케이, 신발 던지고. 킹받지. 신발 던져가지고. 신발 던지고. 오케이, 여기 있거든. 신발 던지고. 궁 채웠어요, 여러분. 봐봐. 이러면은 포탑한테 궁을 쓰면 됩니다. 아, 실수했다. 야, 이거 왜 못 날라갔지? 잠깐만, 너무 실수했는데. 아, 까비, 다시 한번 궁 채워볼게요. 포탑부터 깨고. 야, 아프다. 한번 던지고. 야, 이거 이길 수 있냐, 나? 오케이. 아, 됐고. 아, 잠깐만. 오케이. 잠깐. 야, 이길 수 있냐, 이거? 팝콘. 야, 한 방! 나이스! 아, 이거 제시가 오토에임으로 때리는 바람에, 겨우 이겼네. 아, 팽 너무 재밌네, 진짜. 비비 대릴? 아, 상대방 조합 좀 빡센데? 이거 팽이 제가 말씀드렸죠? 근접 브롤러한테 좀 약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거. 야, 이거는 내가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잡으면 되겠는데? 야, 비비가 2방컷이나 버리네? 신발 한 대 맞춘 것 같긴 한데, 일단 대릴. 요즘 진짜 적폐 브롤러 중에 하나죠? 대릴 조심해야 돼. 대릴이 궁 쓰고 들어오면은 되게 세기 때문에, 좀 조심해주고. 가제스면지? 가제스 왜 썼지? 구를 거리 안 주면 돼. 거기서 못 구르건 어차피. 오케이, 그냥 마무리. 오케이, 좋고요. 마지막은 스튜인데, 스튜 한번 봅시다. 이거 궁극기로 확 붙이면은 도망도 못 갈 거거든. 오케이, 신발 때려주고. 그렇지. 신발 때려. 그렇지. 야, 궁 안 찼어? 한 대 더. 그렇지. 이거 도망 못 가. 보세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냥 이거 때리면 된다고. 오케이. 잠깐,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야, 올킬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나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팽으로 듀얼 모드에서 올킬 맛보기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26일 생방송 때 1시간 동안 팽으로 올킬 몇 번 정도 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예상해서 댓글 플레이어 태그 샵 빼고 달아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되시고요. 당첨자는 나중에 커뮤니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브롤패스 또 10개 나눠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출발!